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그 사막의 초영장 던전을 깼고요. 지금 거울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워프 존이 만들어지고 있네요. 일단 왜 이렇게 많아? 늑대로 잡는 게 하나니 늑대로 변했고요. 일단 한 마리씩 두 마리를 잡았고 여기 한 세 마리가 보여있네요. 슬슬 건너뛰기가 될 법도 한데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스피너 홀이 있고 A 버튼을 눌러서 취소됐네요. 가속 버튼이 없었나 싶긴 한데 이렇게 돌리는 게 맞는지. 전부 스킵했고요. 그러면은 일단 눈 덮인 산 태고의 숲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네요. 모든 이벤트는 여기 주점에서 할 수 있으니까 주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메인 이벤트는 거의 주점에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. 건너뛰고 싶은 두 번째 순위인 우편 배달 왜 있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요. 어차피 뭐 성내에서 변신해야 되니까 굴러서 가보겠습니다.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루피가 600루피 최대치까지 차있네요. 여기구나. 주점에 들어와서 여기 작당 모의 하고 있는데 지도만 보고 바로 가겠습니다. 구르고 싶은데 고를 수가 없어요. 조라마을로 바로 이동하고요. 신기하게도 놀라는 사람이 놀라는 조라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.
빨간색이 왼쪽이니까 왼쪽으로 가서. 오, 볼 때마다 무섭네. 떨어지는 중간에 뭔가 있었는데. 그보다 여기가 지난번에 얼음이 있었는데 지금 뚫려있죠? 서린이 가끔 내려오나 봐요. 건너뛰었고요. 이게 서린인 것 같은 차림인데 서린이 아니었네요. 다크서클이 진하신 아가씨네요. 진행하려면은 그 그림에 있는 빨간 물고기를 얻었어야 되는 얻어야 되는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일단 조라조한테 물어보겠습니다. 쥐성어? 왕자님 소리를 계속 내는 거 보니 왕자님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아래쪽에서 카리코 마을로 바로 가는 입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게임인가? 게임인 것 같죠? 다른 게임이랑 헷갈렸나 봅니다.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 인습한 곳으로 가서 마을로 이동을 할게요. 저기 뭐 날아다니는데 고스트가 아니네. 잡나? 잡았다. 잡았습니다. 잠자리. 아, 앞에서 그냥 A만 누르면 잡히네. 여기도 뭐 한 마리 떠 있는데. 얘는 귀신이네. 고스트네. 잠자리 한 마리가 끝인가 봅니다. 쌍으로 갖다 줘야 좋아하던데. 네, 보물 상자도 있으니 먹을 거예요. 그러면은 바로 카카리코마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데스 마운틴이니까. 전에 그 성에서 카카리코 마을로 왕자님을 옮기는 미션
작품을 진행했었는데요.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. 일단은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. 들어왔는데 교회가 맞네요. 지켜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긴 아닌가 봅니다. 조라족 무덤이 근처에 있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볼까요? 굴러서 가겠습니다. 여기도 뭐 하나 날라다니는데 고스트겠죠? 오늘 획득했고요. 이게 딱 봐도 불 붙이라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붙여볼게요. 어머니 남자가 나타났습니다. 50루피. 얻을 수 없는 루피입니다. 지갑을 빨리 청산해야 되는데 힘드네요. 지갑을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어디서 업그레이드 해주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지금 609 루피로 바뀌는 것도 거의 우연히 얻은 거라서. 왕자님이 여기 계십니다. 사진을 보여주면 지송어 조라의 마을에서만 증기한 물고기. 귀걸이를 얻었고요. 방금 빠르게 넘어가갖고 어딘지 제대로 못 봤어요. 다시 물어보면 알려주겠죠? 무녀 암석.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? 여기로 가면은 일단 마을에 온 김에 탄을 수중폭탄으로 바꿔볼까 합니다. 구해도 되겠지만 그냥 굴러갈게요. 여기 바위도 뭔가 깨질 것 같이 생겼으니 탄을 한 번 놔줬고요. 아니면 뭐 할 수 없죠. 아닌가 봅니다. 한 10분쯤 했겠죠? 시간 감각이 잘 떨어져서. 이건 뭐지?
마루마트에서 다리를 고치기 위한 모금을 한다라고 하는데, 예, 그런 족장님인가? 계획이 잘 안 나보네. 일단 목표는 폭탄이었으니까요. 일단 폭탄부터 바꾸고 남은 돈을 전액 기부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폭탄을 팔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저기 곤충 폭탄이 생겼네요. 한 마리의 6루피. 5개 30루피. 고민되네요. 여기 다음 던전에서 쓰라고 나온 것 같은데, 그럼 일단 뭐 얘를 사볼까요? 10개면 뭐 60루피. 그 수중 폭탄은 수중에 있는 바위를 끌고 사려고 했던 건데, 필요 없네. 아이고, 뭐야. 폭탄이 장착돼 있었네요. 몸으로 버튼을 눌러서 하나 버렸습니다. 일단 뭐, 지금 문 닫았다네요. 이럴 수가. 문이 다 잠겨 있습니다. 폭탄을 먼저 사고 올 걸 그랬나 본데. 얘들아, 뭐지는 문도 닫혀 있는데.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나중에 하러 오고 조라의 마을로 가겠습니다. 아니면 잠자리를 하나 얻었으니 그거를 갖다 주러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일단은 미션부터 하죠. 떨어지는 건 언제나 무섭습니다. 폭포수 근처에 모녀박이라고 했는데, 모녀바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? 저기 작은 거 큰 거가 있으니 저거겠죠?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오랜만에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밑에 물고기 같은 게 보이긴 한데, 밑에 빨간색으로 물고기가 지나긴 했네. 너무 가까이 던졌나?
오랜만에 했더니 감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. 물었나? 비를 눌러야 되나? 기억도 안 나네요. 잡았습니다. 드디어 진동이 계속 오고 있는데 손만 대고 있거든요. 필요한 아이템을 찾았어요. 뭐지? 튀어다니고 있네. 뭐죠? 놔준 건가요? 설마?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. 처음은 그냥 무조건 놔주나 봐. 처음 낚시했다고. 두번 잡았던 것 같은데 살짝 건드리기만 하는 겁니다. 안 잡히네. 이번엔 잡혔고요. 역시나 손만 들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돼? 잡어. 이대로 변신해서 냄새나 맞춰먹. 이게 정답인가 보다.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있나 보네. 잠자리 수컷. 이미 잡았다고 놓아주네. 산에 들어가면은 좀 오래 있다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낮일까 밤일까. 마을로 가서 기부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갔냐? 지갑 가끔 보겠는데 금방 다 잘 거라서 기부를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서쪽 다리면은 사막에 있는데
요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1000루피라네요. 지금 540루피가 있으니까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저의 기부금 내는 사람이 링크밖에 없어서. 그나저나 오케이. 불을 저쪽엔 못하나 보네. 기억이 안 나나.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가물가물한데. 네, 워프를 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있겠죠. 그러면은 여기 온 김에 여기도 화로 때 불이 꺼 있는데 불을 지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했었네요. 잊고 살아서. 여기 또 하나. 오븐 상자가 나타났고요. 이 정도도 죽진 않겠죠. 56킥을 얻었고요. 보니 이 아래 좀 더 갔었나. 궁금하긴 하니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뭔가 와봤던 것 같은 느낌인데 떨어질 때 보니까 여기 돌이 움직이죠. 눈처럼 생긴 게 있는데 몬스터 와했나? 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화살이 통할 상대는 아니고 그냥 올라가겠습니다. 드디어 숨이 막히기 시작했나 보네. 설산에 올라가서 오 언제나 봐도 짜릿하죠. 설산에 올라가서 뭐지? 스노우보드? 그것까지 하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간이 맞아나? 링크는 하나도 안 추운가 봐요. 여기서는 높게도 변해서 그 아까 놔줬던 송어 냄새를 쫓아가면 됩니다. 그냥 가면은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요.
취가 심한지. 지나간 길이 흔적이 다 남아있습니다. 여기는 못 올라가나 했더니 올라가네요. 그냥은 못 올라갈 것 같은데, 링크도 발이 빠져서 못 올라가네요. 수 있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. 리드나가 도움은 안 주네요.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게 없을까요? 저기 나무? 나무는 아닌가 봅니다. 발이 빠져서 걷기도 힘드네요. 근데 하나도 안 추운가 봅니다. 신기해라. 이럴 때는 탄을 한번 써보는 것도 방법이죠. 반응이 전혀 없으네요. 그러면은 피노도 지금 못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센서를 켜도
떨어지? 부딪히니까 떨어지네요. 그냥 낚였어요, 낚였어. 하울린을 할 수가 있는 바위를 찾았고요. 뭐 이렇게 어려워. 대충 맞았네요. 좀 왔다 갔다 거리긴 했는데 맞았다고 해주니 감사할 나름이네요. 어느덧 30분이 한참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설사는 송어는 끝내놔야 될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검을 들고 찾아오라고 하시네요. 다시 뒤돌아서 이쪽으로 가셨네요. 땅굴을 파서 서린이 땅굴도 파나? 덩치가 클 것 같은데 알람이 떠서 봤는데 땅파기였어요.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왔고요. 늑대로는 좀 힘든 위치인 것 같습니다. 벽도 타야 되니까 아까 기부를 안 했으면 좀 더 빨리 갔을까요? 여기는 손을 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열리네. 이쪽에 다시 온 거는 너 아니야. 아이고, 얼었네. 지붕이 올라갈 수 있어 보여서 였고요. 별거 없네요. 괜히 왔네. 이렇게 플레이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, 뭐.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워프존을 만들어 주시니 제 이동이
갈라질 것 같습니다. 근데 한 마리 넣었어. 서린이 계십니다. 낙취송어를 들고 계시네요. 링크로 가서 만나면은 보트를 타고 가신다고 합니다. 보트라고 부르고 낙엽이네요. 설산의 서리는 꼬리가 매우 크군요. 몸통 어택으로 낙엽을 하나 얻었고요. 뭐지? 탄 거 아니었어? 앞으로 숙이고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고요. 아마 A를 누르면 앵콜이고 떼면은 점프했던 것 같아요. 얼굴 어지러워라. 이런 데서 점프해야 돼가지고 귀찮은 박쥐들 부들부들. 꺾이는 거야. 말보다 얘가 컨트롤하기가 더 힘드네요. 이거 점프 되니까 점프. 나무가 또 많이 있네요. 저기 얼음을 부딪히면 아마 얼어 붙을 것 같으니까 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여기가 아마 최고의 난이도 것 같아요. 옆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좁잖아요. 아이고 너무 들어서 다 왔다고 안심했는데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. 죽으면 마음이 아프게 되니 요정좀 써볼게요. 부딪히면 써지지 않을까. 안 써지네. 큰일 났는데. 회복할 수 있습니까?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고요.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죽게 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. 캡처보드가 미치셔서 중간에 파일이 깨질 때가 좀 많이 생겨서 아마 이게 그 AV 단자로 들어가는 거라 그런 것 같은데 HDMI 했을 때는 한 번도 안 그랬었거든요. 아무튼 이번에 실패하면은
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어디가 가지마. 그래도 빈병을 못 쓰네요. 잠깐 멈췄었는데도. 거의 끝까지 다 왔으니까 도착했습니다. 다행이네요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